네, 2022년 7월 13일입니다. 지금 오늘 서울에서는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비가 많이 오니까 당장 홍수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광명역이 침수됐다 정도 보도는 올라와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해체 사업, 이거 저는 심각한 대한민국 허물기였다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탈핵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 아주 반인륜적이고 아주 그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4대강 보호 해체하자라고 했던 문재인 세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탈핵 수사하듯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수사해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저는 굉장히 수상하게 봅니다.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허물기를 했던 세력으로 봅니다. 그 중요한 탈핵, 우리 원자력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걸 북한과 내통해서 살려고 온 북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강제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가서 피살돼도 찍소리도 안 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내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지 않고, 또 가뭄도 극복하려고 만든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한, 거의 뭐 김정은 다음으로 대한민국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 정권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저는 이제 해외를 좀 다녀보니까 중국만 가도요, 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한 1km쯤 가다 보면은 거의 물길을 만나요. 작은 시내를 만나던 강을 만나든 개천을 만나든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길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의 대륙으로 가보면 거의 한 10km를 가도 조그만 내도 하나 없어요. 자세히 보면 이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데, 저는 중국에 한참 다닐 때 갑자기 폭우가 오니까 멀쩡한 데에서 갑자기 강이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강이 아니라 개천이지. 그냥 맨땅인 줄 알았더니 물이 갑자기 흐르다가 그치니까 웅덩이가 됐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거기는 강이 그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농업도 많이 하고, 중국 대륙과 같은 데 가보면 땅이 그렇게 넓어도 농사를 못 짓는 게 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거의 모든 땅을 활용하고 나무도 많이 자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물을 누가 관리하는 게 옳습니까? 국토건설부가 하는 게 옳습니까? 환경부가 하는 게 옳습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는 양이원영처럼 탈핵 운동가 또는 몇 명의 환경 운동가들이 청와대 비서실에도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있죠. 환경은 잘 사는 나라들만 고민하는 거죠.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뭡니까? 신재생만으로 에너지를 한다고 뭐 어쩌고 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가스 공급 중단하니까 에너지 부족 때문에 아주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소 중립 어쩌고 하는 거 다 헛소리가 되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원자력도 뭐 이제 택소노미아에 포함시키고 뭐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아무리 환경이 중요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하고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공기는 항상 있는 거라고 치니까, 비는 오는 지역이 있고 안 오는 지역이 있으니까 만물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은 그럼 생장에 가장 필요한 건데, 이걸 환경만으로 봐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4대강 사업해서 많은 댐을 만들었죠. 그 댐은 문재인도 허물지 못해요. 굉장히 그거 없이는, 그걸 토대로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물 공급 시스템이 다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보를 만들어서, 이 보를 만들어주면은요, 물이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그 지역에 지하수도 양이 많아지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물을
보에 있는 물을 끌고 와도 되고 땅을 파도 지하수가 많아집니다. 물을 쉽게 구하게 되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거기서 가뒀다가 천천히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이게 반대로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장마가 시작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한참 더울 때 그때는 장마가 안 오고 봄철부터 가뭄이 시작되니까 보에는 겨울부터 가둬놓은 물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댐이라면 또 물량이 많으니까 좋은데 보는 또 상대로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녹조류가 굉장히 번성해서 라떼처럼 녹조 라떼처럼 아주 펄해집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럼 그게 이제 환경이 나쁘다라고 해서 보기 싫다라고 해서 그 보를 없애라 라는 주장이 환경운동가들이 하게 되죠. 녹조가 심해지면은 녹조도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산소가 적어져서 고기들이 죽어 떠오릅니다. 환경 파괴되는 건 맞아요. 녹조를 없애려면 어떡하느냐? 비가 한 번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녹조가 또 많아지면은 이것들이 또 어떻게든 흘러내려가잖아요. 늘러가면 바다로 들어가면은 또 바다에서는 또 홍조가 많아져서 그 가두리 어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이거 장마만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가을 되면 또 덜 더우니까 홍조 녹조도 없고. 근데 이것 때문에 4대강 보호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대강에 이 댐들이 있는데 댐들은 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녹조는 덜한데 그래도 거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량이 적으면은 거기도 녹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론자들은 4대강의 그 댐들은 물을 많이 채워놓으라 그래요. 물을 많이 채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정작 홍수가 졌을 때 물을 많이 못 담아요. 그래서 원래 이 건설교통부 쪽인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봄철이 되면은 장마 대비해서 물을, 댐에도 물을 줄입니다. 그 댐에도 녹조가 생기고 보에도 녹조가 생기죠. 이걸 계속 환경론자들은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환경운동가들 중심으로 댐에 물을 많이 채우게 했어요. 녹조를 없애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댐에다 물을 많이 채워놨다가 무슨 꼴을 당하는가 하면요. 2020년에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섬진강에 댐이 있는데 물을 많이 채워놨었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을 많이 못 담잖아요. 그럼 상당히 담아줬다가 천천히 내보내야 되는데 급하니까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례 그쪽으로 해서 엄청난 수혜를 입었어요. 그때 대통령 문재인이 당황해서 그 지역 가고 그때 막 뭐 소가 떠내려가고 막 그래서 뭐 주민들이 항의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민생시찰 하는 척하고 싹 돌아다니고 김정숙 여사는 철원인가 어디 가서 이제 수재민들 뭐 같이 이렇게 몸빼바지 입고 청소하는 척 해주고 그랬는데 모면하려고 그런 거죠. 섬진강에서 물을 많이 담아놨다가 녹조 없애려고 그 다음에 큰 비가 오니까 급격히 물을 빼다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또 금강 상류에 용담댐이라고 있는데 용담댐은 물을 막아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낸가 하면 동진강인가 만경강 그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전라도 쪽으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글로 흘러보내면 전라도는 전북 지역은 평야잖아요. 거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동진강인가 만경강 그쪽은 물량이 원체 적어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내려보내면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간가 하면 새만금 이렇게 방조제로 막아놨잖아요. 거기에 갇힙니다. 근데 비가 안 오고 봄철 더워지고 초여름이 되면은 이 새만금 그 호수까지 녹조가 확 번창합니다. 그리고 용담댐도 물량이 적으면 녹조가 번성하죠.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물을 관리하게 되면 용담댐에 물을 많이 가두게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쪽 동진강, 만경강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보내주죠. 그러다가 2020년에 비가 엄청 오니까 그쪽 보내간 건 안 되니까 수문이 큰 금강 쪽으로 물을 갑자기 내려보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녹조가 들더라도 물량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강 상류에 있던 곳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몇십 년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 지역에서 피해 입은 분들하고 섬진강 피해 입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냈거든요. 뭐 정권은 바뀌어도 결국 돈은 뭐 윤석열 정부가 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어떤 결정이 났는가 이제 배상을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게 뭐 주민들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민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57%, 수자원공사는 그 댐 관리하는 데죠. 거기가 25%, 지자체가 18% 분담해서 1,483억, 그러니까 거의 1,500억 원의 돈을 지불하게 됐죠. 물 관리 잘못해서. 바로 문재인 정권이 녹조 없애자 그래서 용담댐이나 용담댐에는 섬진강댐이나 용담댐에는 물을 많이 넣어놓고, 그러니까 홍수가 졌을 때 물을 많이 못 때문에 갑자기 열어갖고 피해를 입게 만들고. 그 녹조는 어떤 물 좀 고기 죽으면 어때요? 그게 또 썩어갖고 또 뭐가 또 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에 논이 많지 않습니까? 전북 같은 전남도 마찬가지고 거기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잖아요. 그게 다 영양분입니다. 그 논에 뿌린 것들이 다 하천으로 흘러들여서 새만금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녹조가 심해지는 거예요. 물량이 적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에서 뿌리는 비료하고 농약 때문에 이 녹조가 되는 게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문제는 안 따지죠. 물이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보를 해체하라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옛날 백제가 한번 고구려 공격 당해서 백제의 어떤 관인가 그 한번 죽임을 당하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백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도침이라고 하는 승려를 보내죠. 그때는 승려가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그 양반이 그 백제의 왕을 찾아가서 바둑을 뛰면서 친해지죠. 그러면서 계속 뭘 요구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번듯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뭐를 져라 해서 국고를 탕진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개로왕이죠. 개로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백제가 깨갱해가지고 지금 부여로 내려와서 아주 작은 나라가 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댐은 뒀지만 임마 대통령 때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만든 보를 해체하자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이 있죠. 그리고 그래갖고 2020년에 홍수가 져서 또 돈 배상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우리 정부가 하죠. 대한민국 정부를 쓰지 않을 돈을 자꾸 쓰게 만든 게 누굽니까? 문재인. 좀 도친 같은 사람 아닌가 상당히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탈핵정책도 마찬가지고. 응?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니까 원자력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 고도로 뭐 북한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2021년에 문재인 정권은 금강 영산강에 있는 다섯 개 보 가운데 세종보, 죽산보 두 개 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 승천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 보는 와요 없애도록 했고 그다음에 한 개 보는 부분 해체하고 두 개 보는 아예 보 기능을 못하도록 수문을 아예 열어라 이런 결정을 내렸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집행되지는 않았죠. 집행됐으면은 지금 저쪽 지역에 홍수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피해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많으면은 가둬주면은 지하수도 많아져서 농사하기 좋은데 그것도 힘들어지죠. 물론 녹조 피해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들을 환경부가 주도했는데 환경부는 지금 와서는 자기네가 한 게 아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한 거다 하고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는 주장하고 그랬었거든요. 물은 환경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에너지 문제랑 비슷해 생존의 문제인데 그럼 환경 문제라 보게 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 건물을 짓고 할 때 뭘 질 때는 생존을 위해 지어야 되는데 뭐 아름답게 이렇게 뭐 환경 미화 이쪽으로 짓다 보면 국고 탕진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게 철거는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잘못됐다고 공격을 했었고 그쪽으로 지금 새로운 장관이 간 다음부터는 일단은 지금 환경부가 이걸 하도록 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수자원공사가 이제 이런 보들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환경운동가 출신 교수를 사장에 앉혀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댐을 운영하게 보를 운영하게 했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새로 장관이 가신 분들이 다 일단 해체는 아직 안 했으니까 숨은 닫아서 물 가두게 했다가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 정부가 근데 지금 좀 뭐 아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북한하고 내통해서 여기 왔던 선원들을 강제로 보낸 거, 해수부 공무원 구하지 않은 거, 아무 소리 안 한 거, 그거와 더불어 탈핵 정책한 거와 더불어 이 4대 강보 해체 결정을 내렸던 거에 대해서 문재인을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하고 있는데 그, 물론 감사원 감사 토대로 수사가 들어가고 뭐가 전문적인 분석이 나와야 되니까 하는데 이거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아주 이렇게 대한민국을 요절내려고 덤빈 세력은 아예 싹을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다 주사파들이 한 겁니다. 뭐 마침 오늘 큰 비가 들어서 제가 2020년에도 이런 사실을 고발하면서 그때 홍수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우린 피해 안 입고 북한은 착살이 났었어요. 그때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평화의 댐이 서울을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뤘었는데 지금도 그 평화의 댐 이런 것들이 한강 서울은요 웬만해서는 어떤 뭐 물이 역류해서 어느 지하가 침수되는 지역은 있을지 몰라도 한강 뚝이 터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게 다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이명박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부분 부분 조금씩 허물어 갔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2020년에도 평화의 댐이 대한민국을 살려줬는데 21년에 4대강 보호 해체 결정을 내렸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윤석열 정부에서 다부지게 조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대한민국 해체에 와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 그런 거 다 따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도인인 척 수염 기르고 뭐 계량 한복 입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저런 걸 했는지 조직적인 대한민국 허물기를 오늘 고발합니다. 4대 강보 해체 결정 수사해라. 네, 저희 부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